여선다. 제초 주문 왔습니다. 와우. 근데 뭐지? 공포 영화에 나왔. 헐, 여기 바다 오션. 안녕하세요. 유리 좋아요. 이번 주에 저는 배달원 될 거예요. 여러분 아마 모르지만 홍콩에서 배달원 되면 되게 괜찮은 직업이에요. 좀 많이 벌어는 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 배달원 될 거예요. 배달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제 목표는 한국에 가는 비행기 값을 볼 거예요. 홍콩에서 또 배달 앱몇 개까지 있는데 저는 이번은 이 앱을 쓸 거예요. 근데 이거 광고 아니니까 그앱 이름 안 알려주고요. 이번에 배달원은 세 개까지 있어요. 하나는 걸어 가는 거, 하나는 자전거 가는 거, 하나는 차 타는 사람. 차 없으니까 걸어서 할 거예요. 이거는 온라인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버튼을 넣으면 그냥 아예 시작할 거예요. 지금 오더는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로 비행기가 볼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비행기가 없는 한 700 30달러 홍콩달러인데 그거 아마 한 얼마든지 10몇만 원인가요? 지금 아마 한 5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주문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지금 2시 정도이니까 주문 아마 많이 안 들어가요. 왜냐면 식사 시간 지나서. 그래서 좀 기다려 볼게요. 여기서 주변에 그색 갈부인거든요. 제 주변은 빨간색 아니니까 그래서 바쁘지 않은 말이에요. 그 에리아는 살짝 좀더 흰색 담백한 핑크이니까 바쁘지 않은 말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다린 동안 제 배달의 아웃핏 뭐 가져가 가는 거 알려줄게요. 일단 작은 가방, 그 다음에는 네, 요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배터리 뱅크도 같이 가져갔어요. 핸드폰도 많이 쓰면 배터리 빨리 없어져요. 제 배달 가방이에요. 네, 아직도 주문이 없네.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선다. 제초 주문 왔습니다. 일단은 출발할 거예요. 2시 17분 전에 도착하면 2달러 더 추가해요. 지금은 2시예요. 그래서 2시 17분 전에 그 집까지 그 배달 끝나면 2달러. 지금 2시 3분이요. 할수 있을까나? 그 가게 대충이 어디지 알것 같은데 빨리 가야겠다. 아, 오늘 너무 더워요. 이 가게는 뭐 파는지는 그냥 면, 약간 홍콩 스타일 그런 거 특별한 면이 팔아요. 약간 홍콩, 진짜 홍콩 사람들 항상 먹는 그 홍콩식 면. 여자. 일단 주문 받았어요. 그러면 아마 한 잠깐만요. 너무 급해. 지금은 2시 17분. 아니, 2시 5분이다. 시간이 좀 충분하네. 지금은 그거 집이 갈 거예요. 그 사람의 집. 오케이, 지금은 2시 10분이요. 오케이, 이 사람의 집. 방금 주문을 완성하고
얼마나 보냈는지요? 28.2 벌었습니다. 두 달러까지 28.2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 주문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앉아서 기다려 볼게요. 방금은 내 인생의 첫 배달 경험인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방금 두 번째 주문을 받았고 또 똑같은 그 국수집에 그 주문 받았어요. 지금 2시 43분, 2시 58분 전에 도착하면 두 달러 있어요. 지금은 고객님 집에 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집 동네 야시장이에요. 干嘛呀，弟？能不能把刚刚买个？还有谁？还有谁？哇哦，약간 살짝 무서운 느낌? 옛날에 그 뭐지 공포 영화에 나왔던 그런 장면 같아. 이렇게 해서 넣어서. 오케이. 방금 주문도 끝나고 얼마나 벌었는지 봅시다. 방금의 오더는 25달러 받았습니다. 내 생각은 주문 왔어. 와, 대박사건. 이 빌딩은 인터넷 없어요. 오케이. 방금 주문도 끝나고 수요일은 30.4달러. 왜냐면 난 늦지 않으니까 꼭 3달러 주게 했어요. 아, 드디어 집에 왔어요. 밖에 좀 더워서 집에 가서 좀 쉬다가 다시 밤에 나가 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밤에 되고 이 앱을 계속 한 시간에 켜고 있는데 주문 아직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오늘은 여기가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에는 계속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배달원의 데이트입니다. 제가 운동 가기 전에 주문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게 나가야 돼요. 오케이. 와, 미쳤어요. 와,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대박. 여기 바다 오션뷰에 850만 홍콩 달러. 첫 번째 주문은 46.2 벌었어요. 두 번째 주문은 27.8. 진짜 내가 오랫동안 가고 싶은 그 아파트는 바다 앞에서 그 아파트 가고 싶은데 진짜 이거 때문에 기회가 얻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진짜 막 아무것도 일이 없으면 그 빌딩 안에 뭐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배달원 이거 지금 배달원 되면 그냥 약간 제가 가고 싶었던 빌딩은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 빌딩 진짜 내 환상처럼 진짜 바다 앞에서 바로 그 뷰를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 그거 진짜 신기했어요. 결과는 알려줄게요. 배송 시간은 1시간 44분. 성인존은 그냥 좀 자유스럽고 새로운 빌딩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내 생각은 이 배달은 아마 한달 정도 계속하고 그 한국 가는 비행기 값을 무조건 볼수 있는 것 같아요.